그렇다면 단군 조선 이후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단군 조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 역사의 격변 속에서 이제 해모수 단군이 이 북부여를 이제 기원전 239년 음력으로 4월 초 8일에 건국하면서 이 열국 시대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부여에서 이제 대진국으로 이어지는 이제 한민족 국통의 어떤 줄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1200여 년을 여는 이제 대사건이 바로 해모수 단군이 개국한 북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 북부여냐? 단군 조선이 이제 좀 국난이 좀 어려울 때 이름을 이제 대부여로 이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그 대부여의 북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이렇게 북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이 북부여를 연 해모수를 단군으로 추존하고 모시면서 이 북부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섯 분의 단군이 18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5세 단군이었던 이 고도막 단군이 때부터 이제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한무제의 침략에 맞서 이제 북부여를 구하신 분이 바로 이 고두막한 단군인 이 동명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몽성제를 이 동명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고두막 단군이 바로 동명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몽성제가 동명왕이라는 것은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동명이라는 말은 이 졸본부여를 세우고 즉위한 이 고두막한의 호가 동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명왕이라는 것은 바로 고두막한 단군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북부여가 고조선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은 이 한민족 고대사의 국통맥을 바로잡는 핵심 요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잃어버린 그 연결고리, 잃어버린 그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북부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부여가 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 연결 하는 그 중요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부여를 제대로 아는 날, 이 동방 배달 민족사의 9000년 역사, 이 국통맥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역사를 다시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거든요. 현행 교과서가 진짜 주몽이 동명 성왕이고 주몽 아버지는 해모수다 해서 180년 역사를 그냥 6대에 걸친 역사를 딱 압축도 해버리고 아예 뭐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간에서 피가 만들어져가지고 심장으로 피를 보내고 심장이 전신으로 막 피를 보내야 돌아가는 오장육부에서 장기 하나를 적출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는 빼앗긴 장기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역사의 맥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그럼 역사가 뭐냐? 근데 왜 그 역사가 그대로 남겨졌냐고 보면은 그 일제가 남겨놓은 삼국유사랑 삼국사기에 그대로 그게 써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를 빼고서 봉합을 해놓고서는 그게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조선시대 때 연산군 때 문관인 김철량이라는 분은 그가 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명이 창업하고 주몽이 계승했다. 그러니까 동명과 주몽을 엄연히 5대, 7대 단군을 다른 인물로 비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는 다른 인물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제 우고 정권을 무너뜨릴 무렵에 고두막한이 이제 졸본에서 나라를 열었으니까 졸본부여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스스로 동명왕으로 칭을 했고 한무제 격퇴한 다음에 왕위를 넘겨받아가지고 북부여의 5대 단군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제 4대 단군의 동생이었던 그 해부르가 북부여를 떠나서 동쪽에 대해 새로운 부여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동부여가 세워지고 그게 가소본이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가소본부여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맥을 모르면 지금 역사 왜곡의 실체를 감을 못 잡을 텐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뭔가 교통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부여사를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국가로만 알고 있는데 이 열국 시대였기 때문에 부여사 뭐 가서본 부여랄지 북부여랄지 동부여 서부여 이렇게 여러 가지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고조선에서 이 고구려로 연결되는 이 열국 시대에 연결되는 그 진정한 이 국통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좀 첨언을 해볼게요. 그 삼성기 상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사해모수하사 위태조하시고 시건원하사 위담을하시니 시위 고구려 시조하시니라. 해모수를 태조로 모시고 고구려를 열었다. 칭제 건원하고 그래서 예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연호도 쓰고. 근데 그러니까 주몽이라는 존재는 북부의 시조인 해모수의 사대손입니다. 근데 해모수의 둘째 아들 고진의 손자인거고요. 고진의 손자는 불리진데 유하부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나죠. 근데 또 북부여의 육세 단군인 고무소 단군이 아들은 없고 자신을 천재지자라고 표방하는 주몽이 범상치 않으니까 자신의 둘째 딸 소손호를 붙여서 혼인을 시켜가지고 사위로 삼으면서 사위에게 대통을 물려줍니다. 그때가 기원전 58년. 그래서 7대 단군으로서 이제 북부여를 꾸리다가 훗날 이제 나라 이름을 북부에서 고구려로 바꾼 게 기원전 37년. 근데 왜 북부여를 고구려로 바꿨냐? 해모수 자신의 시조의 고향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 이름을 국호로까지 쓸 정도로 자신의 기원이 해모수임을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고구려가 또 망할 때 그 대중상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구려 전 문명인 북부여가 원고구려라면 고구려가 이제 망하고서 그 대중상이 동쪽에 동무산에 이르러 성을 쌓고서 거기에 나라를 열으면서 고구려를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후고구려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대중상은 또 죽어버립니다. 뜻을 못 이루고 그 아들이 대조영이 당나라군을 격파하고 육천리 강역을 개척해가지고 옛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699년에 국호를 이제 대진이다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자에 동방을 뜻하는 진자거든요. 그래서 동방 광명의 큰 나라 광명의 상징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위대한 동방의 나라라고 편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발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당나라의 그 속셈인데 713년에 대조영을 이제 좌위 대장군 발해군왕 홍한 호란 주도독이라고 뭐 거기에 책봉했다는 식으로 또 왜곡을 시켜놓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마치 한민족의 종주국이었던 대진이 뭐 발해로 제후국인 것처럼 이렇게 격화시킨 걸로 우리가 또 인식하고 있게 되는 거죠. 바닷가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 이름으로. 바다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격화를 시켜서. 근데 대신국은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거란이 침입하면서 그 이제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게 되면서 5000년에 그 한민족 그 대륙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남북국 시대를 계승했던 고려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대진과 이제 우리가 후신라인 이 통일신라 이 신라가 공존한 이 남북국 시대라고 그걸 북쪽에는 대진국, 남쪽에는 통일신라이고 남북국 시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제 이걸 계승했던 나라가 바로 이 고려. 이 고려 역시 황제 국가였죠. 그래서 개성을 황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황제가 제천의식을 거행하는 이 원구단을 설치한 다음에 황제국으로서 지극히 어떤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이 세계 제국을 건설한 이 원나라의 어떤 정치적 간섭 때문에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고려가 이제 25대부터 이제 그전까지는 다 황제였죠. 근데 이제 원나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충자 충성할 충자를 붙여가지고 충렬왕을 시작으로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모왕, 충정왕까지 30대까지 이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충자를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이 황국 배달 조선 이래로 줄곧 천자국이었던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계기가 또 고려시대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자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제후국으로 그냥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주인집이 이제 새빵살이를. 그러게 말입니다. 그만큼 역사, 뭐 이 당시에도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참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역사가 단절되면서 어떤 그런 천자국의 이런 자긍심 이런 것도 상실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를 이은 조선은 그보다 더 본격적으로 4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천자국으로 모시면서 유교를 국시로 하게 되니까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개국 초부터 태종이 서원관에 보관되어 있던 한민족의 고유사설을 다 이단으로 해버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어릴 때 스승이 남긴 책도 후손들이 없앨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갔던 건데 그래서 세조부터 예종, 성종까지 3대 동안 사서 수거령을 내려가지고 유교
역사적인 어떤 사고 안에 배치되는 건 모조리 압수소가 다 태워버렸죠. 스스로 우리 역사를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사대주의 복속되고 조선 백성은 명예 신민이라 그래서 한참 그 명나라가 망해갈 때도 그 임진왜란한테 명이 도와줬다는 명목하에 그 청나라가 뜨고 있을 때도 그 명예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던 신하들이 많았던 거 그런 역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문은 진서고 우리 또 한글은 언서로 무시하던 그런 시절이 됐고 조선 사실상이니까 한일합방 전에 경술국치였던 1910년 그 전부터 이미 정신적으로는 뭐다 한중합방이 돼 있었다. 그 마침 이제 조선의 국말 때 이제 고종 황제께서 1896년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에 근 1년 정도 머물러 계시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897년 이 지금의 조선 호텔에 원구단을 쌓고 천재를 지냅니다. 천재를 지내면서 이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시대 왕들은 임금님들은 다들 왕이었지만 마지막 황제는 이제 마지막 두 분은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 황제는 이제 두 분으로 이렇게 조선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종 황제께서 왜 대한 제국이라고 이렇게 국호를 바꿨느냐? 이 대한은 당군왕금이 세운 이 고조선의 삼한에서 기원한 것인데요. 이 그 삼한은 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이자 인류 시온 문화의 발상지인 이 황국의 환에서 온 것이고 이 환에서 또 한으로 그러니까 하늘광명에서 인광명으로 이 국통이 계승되어 내려온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광활했던 이 역사 속의 그 삼한 대한을 찾고자 이 고종 황제가 천재를 지내시고 대한 제국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올린 이 원구대제 원구대제는 이 끊어진 한민족의 천재 문화의 맥을 되살리고 우리가 본래 천자국이었음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가 이렇게 고종 황제를 좋게 보지만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독살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황국에서 이 시작된 이 국통 맥이 아홉 번의 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왔는데요. 만약 이 한민족이 이 우주사적 전환기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새롭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 열 번째 나라를 세우게 된다면 이 우리나라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인류 최초의 국가였던 이 황국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갱생시키는 이 황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국통맥을 제대로 아는 데 있는 것이죠. 네, 발음이기도 합니다. 네.